십니까 자, 오늘도 지구 행정법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 41번. 자, 먼저 어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관계 행정 기관은 관련 법의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어 대표적인 도시계획법 예전에 그구 도시계획법 21조 사건입니다. 에, 거의 뭐 이거 판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외에는 판례가 없어요. 어, 그린벨트로 인해 가지고 어,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죠. 그럼 그린벨트 설정 그 자체는 유법입니까유법이 어, 어, 아니라고 났던 거죠. 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 상황에 맞게끔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황 어, 구속성 입장에 따라서 어, 보상 규정이 없어도 어, 이것은 유법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러나 어, 보상 규정 없다하더라도 종래 목적대로 어,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경우 어, 그때는 어, 뭡니까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어, 다시 말해서 넌으로 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림을 때 묶어 가지고 묶여 가지고 논으로 또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본 경우 그때도 보상 규정이 없으면은 그때는 어, 뭡니까요 어, 위협하지 않다 아, 그때는 위협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안 해줘도 위협하지 않다. 그러나, 어, 목적이 비해서, 종례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게 한 경우는 보상 안 해주면은 보상 권이 없다 하면은 유법이 된다 이거죠. 어, 그래서, 일반, 직접 효록셀은 헌법 쫓아가서 직접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무효설은 어, 이러한 보상 규정 없는 법은 유연이다. 즉, 어,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된 거죠. 유추 적용설은 바로 수용자 침해 이론을 갖다가 적용하자 이거죠. 어, 그래서 수용자 침해의 법리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수용자 침해 이론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 법리를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어, 다시 말해서. 어, 수용자 침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대법원은 이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자산권 행사의 제한이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직접 효력세를 력 따라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에, 우리는 에, 에, 바로 바로 유현무효설 또는 유추적용설 이두 가지를 갖다가 취하는 것이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에, 다시 말해서 직접 효력수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거죠 에, 다시 말해서 우리 대법원은 보상 규정 없는 경우 유추 적용을 취하는 경우 또유현무효술을 어, 취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어, 이 사건에서는 직접 효력수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어, 바로 직접 효력수을 한다면 보상이 해준다 말이잖아요 보상은안 해줬다 이거죠 그죠? 어, 그죠? 보상 안 해줬다 이거죠. 보상 안 해줬다. 그까지 어, 알아놓으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현 무효설로 보면 은 보상을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어, 그러 우리 판례도 있고 또 유추 적용을 하는 그런 판례도 있는데 어, 여기서는 직접 효력서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41번 같은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놓으세요. 41번 에, 그다음 그러니까 41번 같은 경우가 우리 해설이 조금 잘못됐어요. 우리 대부분은 그 일관되게 어떤 학설를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에, 적용하고 있는 건아니다 이거죠. 에, 근데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접해서 따라서. 아니죠. 여러가지 학설이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이력서를 적용한 판례도 있고 유추정설 그 다음에 유현무설 적용한 판례가 많이 있는데 일관된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 42번